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다 찾았으면 아멘.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말씀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팔복을 받자. 팔복입니다. 팔복. 팔복을 받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팔복을 받자.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인간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복을 주어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줬습니다. 복.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 복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뭐냐? 바로 산 위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가 나오는 걸 보고 그들에게 팔복에 대한 말씀했어요. 이걸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산상.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 팔복을 읽다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서 이것을 다른 말로 산상보훈이라 그래서 산상보훈.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얼마나 좋은지. 오늘은 산상보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보면 산 위에 오르셔서 이 여덟 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이게 복에 대해서, 복입니다. 복. 복인데 이 복인데 참 희한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어른, 우리 선진들도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오강단지에도 복을, 밥그릇에도 복을, 숟가락에도 복을, 베개에도 복을, 이불에도 복을, 하여간 좌우당간 다 이 복복자를 다 새겨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타락해도, 에덴 동산에서 범죄에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집어넣은 이 축복은 잊지를 못한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인류
큰 우주 삼남 한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여튼 복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동물들 봤어요? 아무리 고등동물이라도 복달란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들은 복을 뭔지도 몰라요. 근데 유일하게 하여튼 우리 인간은 이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뭔가, 그래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몇 가지요? 다섯 가지예요. 자, 하나는 뭐예요? 수, 그 다음에 뭐예요? 부, 그 다음에 강, 그 다음에 뭐예요? 덕, 그 다음에 뭐예요? 종. 이 다섯 가지가 다섯 가지. 수부강덕종이란 말이에요. 수부강덕종.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도 이 다섯 가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이 뭐냐, 그리고 어떤 복이 가장 좋은 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릴 때 이 다섯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 수 부, 부, 강, 강 덕, 덕, 종. 자, 그렇습니다. 이건데, 그 이게 뭐냐? 수는 말 그대로 목숨 숫자예요. 목숨 수. 목숨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길게 장수하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복이라고 그랬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오래 살면 뭐예요? 돈 없이 버림받아가지고 건강도 없이 요양원에서 말이요 약물로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잠만 돼 재워가지고 국가 돈은 다 타먹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살 바에야 뭘 그 뭐 하겠어요. 그래도 오래 살아도 밭에 가서 상추도 심고 그리고 따서 먹고 그런 즐거움도 없는 오래 삶이 뭘 필요가 있겠어. 인계를 꽂고 요양을 해서 오래 살아볼 필요 없지요. 그래서 하여튼 세상 사람들은 복인데 최고의 복이 뭐냐, 첫째는 목숨이야. 그 다음에 두, 부유하게 부자로 사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거, 돈 많은 거, 돈 많은 거. 돈은요, 애 새끼들도 다 좋아해. 아, 이건 돈. 그 다음에 이거 강이요, 강. 이건 뭐요? 건강이요, 건강. 다 그래도. 그 다음에 뭐냐, 덕. 사람은 덕이 있어야 돼, 덕. 칭찬을 듣고 살아야지. 저 이재명이처럼 욕만 더럽게 쳐먹으면 안 되고. 저 새끼는 저거 말이에요. 덕이 있어야지, 덕을. 참, 네, 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덕이 많아야 돼, 덕이 많아. 똑똑해도 못 살고 덕이 많아야 돼.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덕이 좀 많았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덕이 많아야 돼, 덕을. 근데 참, 우리 우파는요, 내가 보니까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 저 문재양이 저런 것들은요, 보세요. 딱 자리 찾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자리를 다 내주잖아요. 예. 그런데 우파는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그 선거 캠프에서 운동했던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한번 선거운동하다가 한번 만나보니까 우리 자유통일당 그 선거운동하다가 한번 만났는데 그분들이 와서 그래요.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을 해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덕이 많아야 돼. 덕이. 하여튼 덕스러워야 돼. 그 다음에 이 종은 뭐냐?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 참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죽을 때.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은 한국 교회, 한국 이 교회, 교계에
큰 성령의 불을 일으켰던 이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천당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어요. 부흥에 앞잡아놓고 부흥에 잡혀놓고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 잘 죽어야지. 죽을 때 잘못 죽으면 골치 아파. 너무 추울 때 죽어갖고 자식들을 고생시키지 말고. 홍수 났고 물은 철철 흘러가는데 어디다 무덤 쓸 데도 없는데 그런데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되고 하여튼요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죽어야 돼. 좋은 날. 근데 이걸 마음대로 하냐고요. 그래서 다 이건 다 이거 다섯 가지는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이거는요 위로부터 임해야 돼.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그런 건 알았어요. 임사호천이라고. 임사호천이라고. 사람의 생명은 다 하늘에 있는 거로.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났더니 이 복이 어떻게 오고 누가 주는지를 다 알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주기는 주는데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 이것을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주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이 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는데 다섯 가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몇 가지요? 팔복을 말씀했어요. 팔복. 참 팔복입니다. 그러면 이 팔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보다 더 이것이 더 깊은 복이요. 자 보면 그래서 첫째는 보면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오는 걸 보고 산 위에 올라갔다 그래서 산 위에. 자, 산 위에. 산입니다, 산. 우리는 다 산 위의 삶이 돼야 돼. 아멘이요. 팔복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우리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정상의 삶을 살아야 돼.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다 둔다?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등경 위에. 등경입니다. 등경 위에. 옛날에 시골에는요 이렇게 등경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뭘 해놓냐면 호롱불을 이렇게 올리나요. 호롱불 이렇게 호롱불이 잘 안 그려진다. 이렇게 호롱불을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을 켜서 여기 옛날에 시골에 보면 저 어렸을 때 이런 게 많았어요. 시골에. 그 다음에 또는 안방하고 부엌하고 이렇게 벽 하나를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창호지를 가운데 발라요. 창호지를 저쪽 부엌 쪽에다가 창호지를 발라. 그럼 여기 저 벽이 두께가 있으니 이런 턱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올려놨다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불을 켜면 부엌에도 희미하게 비쳐요. 불빛이. 세상에 그런 데서 옛날 할머니들이 밥하고 음식을 했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둔다 그랬어요. 말이 알죠? 말. 여러분 알죠? 말. 이게 말이요.
그 우리가 또 대박도 있잖아요. 대박. 이게 뇌물로 된 거. 대박 알아요? 대박. 이게 대박.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런 대박에 해가지고 여기 열 대, 열 대. 한 말. 그 다음에 이거 열 말을 하면 한 가망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걸 뒤집어갖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다? 등경에 둔다 그래요. 등경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걸 다 감춰놓은 것이 아니고 어디다가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우리도 다 산 위에 올라가야 돼. 왜 올라가야 되느냐? 우리의 목적은 뚜렷해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산 위에 올라가야 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멘,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올라가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올라가야 된다. 어디로 올라가? 산 위로 다 올라가야 돼. 예.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복을 줘가지고, 복을 줘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다 산 위에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 올라가야 돼.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정상의 삶을 살아야 돼.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다 올라가야 돼. 다 올라가야 돼. 다 올라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그런 삶이 돼야 돼. 누구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해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보면 그 복음이 흘러간 그 실크로드를 우리가 보면, 복음이 흘러간 길을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요 다 하나님이 정상에다 올려놨어요. 전 세계 보세요. 그 대표 중에 미국이요. 미국이요. 미국이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뭐 할 것 없이요. 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잖아요. 그들이요, 이제 전 세계에, 전 세계에 다 머리의 삶을 살잖아요, 머리. 그래서 하나님이요,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등경 아래다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다 높은단 덤비.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의 삶을 살아야 돼. 다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 다 산에 올라가야 돼.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서도 다 우리가 이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과 중턱의 삶을 산 사람과 산 아래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아니 나는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복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아멘, 성경 보세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 올라가야 돼. 올라가. 그래서 이 산 위에 올라가서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디에 올린다고요? 천국이다. 천국.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다.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줄 것이다. 천국.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는 부자가 되라 그래 놓고 갑자기 또 가난한 얘기를 하니까, 자, 그것은 뭐냐? 우리는 이 환경과 형편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부여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해졌으므로 우리는 부욕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지가 뭐라고 가난만 자꾸 얘기해. 성경은요, 가난을 형편과 물질에 대한 가난을 말한 게 아니요, 심령이 가난한 걸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 우리는 물질로 부여해야 돼요. 환경과 형편이 부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가난해져야 될 것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거야. 심령이 가난한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복이 임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이 심령이 가난한다는 말은 뭐야? 원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을 역설적 원리라 그래. 역설적 원리. 원래 우리가 환경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다 부유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러면 가난한다는 것은, 가난한 것은 뭐냐? 없는 자를 가난하다는 거예요. 없는 자를 가난한 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가난한 자라 그래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데 오늘 보면 물질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이 소유권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가난인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100억을 가졌어. 100억. 100억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100억을 가졌어요. 100억을 가졌어도 뭐냐? 우리는 가난한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가난하다는 건 뭐냐? 100억은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탈란트요, 탈란트. 나는 뭐예요? 청지기요, 청지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놈을 가지고 포만감에 빠져서, 포만감에 빠져가지고 교만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비록 100억을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다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거 했잖아요. 심령이 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뭐냐면 100억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 100억을 하나님이 주셨어. 50억을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뭐예요? 포만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주님의 청지기라는 게, 청지기. 이 청지기의 정신,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거를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오전에도 설교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번성하여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잘 되지, 먹고 살기 편하지. 그러니까 포만감에 빠져가지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게 가난이에요. 가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청지기의 정신을 우리는 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첫째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라.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몽땅 주셔도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요 까불면 안 돼. 이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요 참 지역연합회 할 때 아쉬운 점이 참 많아요. 어? 물론 뭐 교회가 목사님 것이 아니니까 여러 단계를 큰 교회는 거쳐서 뭐 결제를 해야 되지만 이 연합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부탁을 하면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막 그래요. 그래놓고 한 10년 있으면요 은퇴해버려요. 목사님이 은퇴하면요 걔도 안 쳐다봐요. 걔도 안 쳐다봐. 그게 우리가 항상 그게 아쉬운 거야. 그런 분들이 또 이제 그 끝나고 나면 연합에 나와서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야. 그래도 현직에 계실 때 연합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에 보면 교회들이 다 힘 있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해서 연합 사업을 해가지고 교회들을 섬기는 일하고 김치도 하고 쌀도 나누고 우리가 코로나 때도요 그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월세 못 내는 교회들 해서 헌금들을 하고 사업들을 해가지고 담은 얼마라도 한 달치라도 우리가 좀 하고 그 돈 얼마 안 돼 사실은. 그 뭐 몇천만 원 해봐야 여러 개로 쪼개놓고 나면 별것 아니거든. 그래도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 현직에 있을 때도 그렇게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섬겼던 분들은요 은퇴를 하고 나도 후배들이 찾아요. 목사님 8.15 연합집회 때 설교해 주세요. 아니 은퇴하고 나가면요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데도 이런 덕을 끼쳐놓으면 무엇인단 말이에요. 무엇이요. 그런데 현직에 있을 때요 빡빡 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은요 쳐다도 안 봐.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기부했는 테이크요. 지가 안 심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전 목사님 보세요. 정강원 목사님 보세요. 그냥 사랑줄게 헌금 들으면 싹 해서 예수하고 복음통이를 다 갖다 던져버리잖아요. 다. 그럼 뭐 하려고 싸나? 그럼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교육감 뭐 하려고? 그게 지금 애새끼들도 다 없어지는데. 애들을 안 낳고 지금요 교육관들이요 지금 골치 아파요. 그럼 뭐 하려고 이렇게 건물만 때려지냔 말이요. 아이고 난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멘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벌었어도요 정규만 장로처럼 살아야 돼. 정규만 장로. 그럼 정규만 장로 알아요? 대구 서영교회 정규만 장로. 다음에 한번 올려놔 집사님이. 하여튼 좋은 자료는 다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그게 듣기 싫으면 잠잘 때 띵동해서 듣기 싫으면 위에 3등병 있잖아요. 카톡에 3등병 눌러. 그러면 3등병이면 딱 가면 있다. 그 밑에 종이 나와. 그럼 종 한번 누르면 그게 이제 저기 저 소리 안 나는 거예요. 올려놓고 그래 좋은 자료들을 딱 올려놓고 보란 말이에요. 응? 정규만 장로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야 참 엊그저께도 우리 대구 집회 가서 그 서영교회 바로 옆에서 우리가 잠을 잤는데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응? 대단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얼마나 멋있어요. 옛날에 우리 외삼촌요 중국에서 침을 배워가지고 수염이요 꼭 세종대왕처럼 이렇게 난 우리 외삼촌인데 그래야 침을 났는데 막 중풍병자들이 고쳐지고 막 그러니까 돈들을 벌어서 논사고 밭사고 산사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죽을 때요 세상에 애새끼들이 앉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나 어렸을 때 열대살이나 무엇을 때 우리 삼촌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그냥 어디 아프다 그러면요 그냥 끌고 가서 막 힘을 찔러대 가지고 절대 아프단 말을 안 했어요. 웬만하면 다쳐도 아프란 말을. 얼마나 치면 아픈지 막 중국 침은 이렇게 커요. 그럼 막 가슴에다가 침을 넣는데 이 간 사이로 막 침이 막 빙빙 돌아서 끝들까지 나 들어간 거 봤어. 우리 아버지한테 침 넣는데. 이야, 그런데요. 참 침이 신비하기나 신비하더만. 그게 은인데 말이야. 근데 하여튼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마지막 임종 숨도 아직 안 끊어져. 이 아랫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에 새끼들이 막 먹거든 자꾸 너는 누가 가진다 봐서 누가 가진다 네가 뭘 했는데 그러냐 어? 너는 진짜 아이고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요 그 임종 보러 갔다가 애 새끼들이 이렇게 싸우니까 조카들이 싸우니까 순후리 아들 놈의 새끼들이라고 내려와 버렸다 그러더라고.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오고 나서 얼마 있다 돌아가셨다 그래. 애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요 별것 없어. 참 이게요 자식들 말 듣고 자식들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아멘이요. 꼭 가지고 있다가요 어? 그래서 나는 항상 지론이 그래. 아이들이 뭘 한다 그러면 100% 대주면 그 애는 망해버려요. 내 피와 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다가요 피를 짜서 자꾸 교회에다가 피를 짜서 발라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내 교회가 되는 거야. 피를 짜서 발라야 돼요. 그건 똑같아요. 자기 애들도 자기 피가 안 짜지면요 절대 그 새끼는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적어도요 최소한 아이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 엄마 나 돈 좀 도와줘 어? 그러면요 그 애들은요 지가 그걸 몸부림쳐서 이뤄보려고 어? 몸부림치려고 이뤄보고 계획을 짜고 막 다 해가지고 50% 60%는 돈을 벌어서 조금만 버텨줘야 걔가 일어서지. 그래? 아 그래 내가 다 해줄게 100% 도와주면요 그 새끼는요 몇 개월 못 가서 다 말아먹어버려요. 자식들 그렇게 도와주면 안 돼.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 저 자녀들한테 인심을 쓰냐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도요 내가 몰래 애들한테 막 자꾸 이러는데 나한테 그럼 죽어요.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딱 갚으라 그래. 예, 난 내가 돈 빌려주잖아요. 너 동생님 갚고 와. 갚어. 내가 주는 건 주는 거고 나한테 정상적으로 빌리면요 갚아야 돼. 그리고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필요할 때. 난 꼭 그래. 내가 딱 받으면 미안해. 내 돈 빌려줘 놓고도 너 다음에 필요하면 또 얘기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냥 주면 안 돼. 절대 그 애는 망해버려요. 절대 망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 신앙생활할 때도 여러분의 피를 꽉꽉 짜서 교회에다 발라버려요. 예, 그래야 복이 임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만약에요 그 청교도에 와가지고 어? 말씀을 그냥 대충 어? 싸구리로 들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남아있어요. 우리는 피를 짰어요. 피를 처음에는 70만원에서 말씀 한 테마가 70만원 그러다가 사정을 해가지고 30만원 내렸어요. 그래도 30만원 목사님 맨날 나 속에는 400개가 넘게 들었다 이 테마가 그러니까 400개를 계산하니까 30만원씩 4,3,12 1억 2천인가 이거 갖고 어떻게 배우겠냐고. 그래가지고 또 사정을 해서 10만원으로 깎았어. 그런데요 이것도 또 많다고 지랄지랄 해가지고 공짜로 했더니요 공짜로 배운 사람 다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네. 여러분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지만 여러분이 공짜로 끝나면 안 돼.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산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산위에다 올려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첫째가 청지기의 정신이요. 청지기의 정신. 우리는 항상 청지기임을 잊어서는 안 돼. 내가 음악을 잘한다?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항상 청지기. 그래서 이것을 놓쳐서 망해버린 사람이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은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무너지냐.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에 제사장 국가로,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어른들이 기도 많이 했던 분들은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는 제사장 국가로 복음을 위하여 이 나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도 한 시대에 크게 축복을 받아서 미국에 수많은 선교사들 파송했잖아요. 그러다 미국에 이제 경제적 공황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선교사들을 줄였단 말이야. 그러면서 미국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건 뭐냐?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해야 돼요. 헌금도 갖다 막 바치고 이제 교회가 앞으로 해주면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돼. 우리 자체적으로 장학사업도 해야 되고 구제사업도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진기지로 세웠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그런 기도했어요. 벌써 하나님이 나를요. 전국의 대우권 국장으로 세우기 전에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내 가슴속에 나왔어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못하면 경기도를 나는 맡았잖아요. 경기도를.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애국동지들을 초청해서 위로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교회가 나아지면 차비도 주고, 여기서 교육도 하고, 그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이제는요, 우리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50년 밖에 더 살겠어. 50년 너무 많이 올려줬나? 아니, 좀 취소해. 너무 많이 올려줬어. 그럼 50년 너무 교만해져서 안 돼. 딱 30년으로만 딱 끊어줄 테니까. 우리가 살아봐야 앞으로 30년 밖에, 30년 살아도 엄청 많이 사네. 에. 그래도 30년 너무 짧나? 120살이잖아, 지금. 120살이니까 그냥 50년 줄게. 이제 살아봐야 여기요, 우리 신집사님이나 성재 빼고는요, 내가 보니까 이제 살 날이 살아온 시간보다 사실은 그렇게 짧아요. 그잖아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짧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나는요, 우리 목사님 옆에서 보면 너무 멋있어요. 목사들이요, 목사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아무리 뭐 귀한 말씀 뭐 무슨 뭐 붕괴자라고 그래도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건 그거지. 뒤돌아 놓고 보면요, 다 그 시기에. 그런데 너무 멋있는 거야. 목사가 목사를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의 삶을 보면. 삶을요. 사택 저쪽에 가면요, 비가 흘러가지고, 비가 센 흔적들이 있고, 지금 사랑줄기는 비 오면 막 비가 줄줄 새고 난리 버거지야. 난리 버거지요. 그런데도요,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하고, 자기가 대통령 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될 것도 아닌데, 참, 너무 멋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온전히 철저하게 청지기요. 참, 청지기요. 그러니까, 지금도 천당 가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 그게 제일 아쉽다고 정강호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냐면, 한참 조용기 목사님이 불러서 정강훈 너희 나라 대한민국 살려 장경동이하고 다 불러서 장경동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경동 목사님 도망가 불고 약어가지고 미련한 우리 목사님만 붙들려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해지니까 야, 전 목사 내가 보는데 내가 할 일을 너가 하고 있는데 도대체 너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어르신 저는요 하나님이 일찍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기까지는 조용히 목사님 코드가 똑같은 거야. 근데 저 하나에게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말씀이 있습니다. 열어준 말씀. 그게 뭐냐? 창세기 1장부터 탁탁했더니요. 조용기 목사님이 눈가고 번쩍 뜨면서 그거는 원래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거요 이걸 보고요 놀래버린 거야. 놀래버려. 만유의 이국에서부터 영적 4대 법칙에서부터 이걸 말이요 창세기 1장을 쭉 해서 이걸 해보니까 조용기 목사님 놀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정광 목사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일평생 50년 동안 오순절 성령운동이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는 빛을 발하려면 말씀운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운동과 말씀운동이 같이 가야 되니까 바로 저기 뭐요 저 양재동에 있는 횃불회관 그거를 목사님 사주세요. 이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이걸 합시다. 그런데 망설망설하다 그걸 끝끝내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셔버렸어요. 그것만 샀으면요 이제 뭐가 됐어요? 이게 기독청이 시작이 되어버리는 거야. 구심점이 중심점이 생겼어요. 지금 이제 한국 기독청을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건물을 보고 있는데 세계 기독청은 금액이 아직도 멀었어요. 그 뭐 돈이 아직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기독청을 지금 일단해서 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작업 중에 있어요. 거의 지금 계약할 것 같아요. 서울에. 네. 보세요. 이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니까 이 시대에 물질이 다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참 시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동전하니. 쓰고 빌려주면 차고 넘쳐. 그러나 움켜짐은 없어져 버려. 참 신기한 거예요. 가서 여러분들도 주를 위하여 청지기 자세를 가요. 청지기 자세. 하나님은요 절대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아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지금까지 줄기차게 가르쳤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신세지지 않는다. 신세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갚아버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할렐루야. 참 여튼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믿고 분명한 우리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제는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으니까 나는요 지금까지 살면서요 항상 그걸 깨닫는 거야. 분명히 이것은요 될 것 같았는데 내가 해보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 그 안 될 때 처음에는요 그게 안 돼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 그렇게 했어요 막 그랬는데 지내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요. 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다른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항상 그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좋은 결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일바따가 뭐냐? 정상에 오르는 일바따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청지기의 자세를 가진다. 청지기의 자세.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것이 아닌 관리자다. 100억을 가져도 1000억을 가져도 항상 청지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부족함이요.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졌어도요. 우리는 뭐예요? 한계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보세요. 우리는요. 첫째, 시간의 한계점을 가졌어요. 그 시간을 거스릴지 아무도 없어요. 천하 없는 사람도 시간을 거스릴 사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계를 가졌어. 이걸 초월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중국의 진시황요? 아이고, 오히려 그걸 초월하려고 더 빨리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 시간이요, 지식의 한계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어? 얼마나 알겠냐고. 자, 그 다음에 능력의 한계, 능력의 한계, 능력의 한계.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오직 천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예?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는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는, 이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기도는 어려운데, 그럼 왜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왜 하느냐?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무슨 뭐 신앙생활에 무슨 뭐, 그 뭐 옵션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잘난 체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왜? 우리가 아는 것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걸 감당하기가 연약해서 잘 안 되잖아요.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해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요, 이 산상부훈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사람을 하나님이 이 정상에다 오르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다 올려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천국보다 더 높은 데가 어디 있어요? 천국보다 더 귀한 데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을 천국 백성 만드느냐, 정상에 올리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뭐예요? 청지기의 자세로 사는 사람이 늘 청지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 아니요. 물질? 하나님이요. 부르면요, 그냥 끝나버려요. 아이고. 그 한보그룹, 저기 그 당진 쪽에 가면 그 한보철강 있거든. 옛날에 한보철강. 우리 옛날에 우리 이용성 목사님이랑 우리 그 청교도 지역 모임하고 그럴 때요, 가끔 거기 가서 낚시를 하는데, 한보철강에서 이제 철을 시키고 이 물을 이렇게 바깥으로 쏟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물이 따뜻해요, 수온이.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따뜻하니까 막 거리 많이 몰린다고. 물고기들이. 그쪽에서 이제 낚시를 해, 우럭 같은 거. 그런데 옛날에 그 정태수 씨가 한복으로 그, 저기, 저, 무너진 그 삼풍백화점. 거기가 한복으로 거잖아요. 그거 무너지면서부터 다 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돈이 많은 양반이냐, 그 양반이. 예? 그런데도요, 일순간에 무너져버려, 일순간에. 대우 보세요, 대우. 일순간에 무너져버리잖아요. 대우. 세상은 넓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베트남에 가니까요, 김우중 길이 있어요. 이 베트남은 땅이 물러. 땅이 물러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길을 내는데, 다리를 놓고 길을 내는데, 길이 잘 안 나지는 거예요. 땅이 질컥질컥하고. 그런데 이 김우중 씨가 가서 그냥 탁 길을 내버린 거예요. 기똥차게. 그래서 그 도로 이름을 김우중 도로라 그래. 김우중 도로. 그래서 그 김우중 씨가 그 도로를 내고 나서 일본이 독점했던 베트남에 자동차가 르망 자동차라고 옛날에 있었어. 르망 자동차. 르망 자동차가요, 거기에 모든 공직자들 이 사람들이 다 르망 자동차로 바꾼 거야. 대우, 대우.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대우도요, 한순간에 몰락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 마찬가지. 소니? 아이고, 소니 같은 게 얼마나 대단했으면,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 소니 하나 갖는 것이 하다. 일제 소니 그거 하나.
지금 누가 일찍 소니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다 아날로그 때나 소니지 지금 디지털 소니를 누가 알아줘요. 그러니까요.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자세, 그 다음에 늘 부족함, 하나님 채워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고, 이 바로 이것을 텅 빈 마음이라 그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다 예수님이 너희들 복 받기 원하느냐? 여덟 가지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주느냐? 천국이 너희 것이므로, 천국이. 천국을 소유해버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을 비우니까 천국의 복이 우리 가슴 속에 와버리는 거야. 아멘이요? 바로 이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못 가져요. 다 못 가지게 돼 있어요. 절대 못 가지게 돼 있어. 다섯 개 놓으면요, 우리는 두 개밖에 못 집어.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가져보려고 발광 치거든?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는 원리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